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냥 운동을 시키는 것인데 제시훈련 하라는 것인데 지금 그 제시 훈련하면서 해가 이렇게 비치는 건 처음이네. 되게 땀을 많이 흘려보시면서. 오늘 삼중일을 했어요, 삼중일을. 아, 그래요. 2010년도에 그 목포 열린 음악회를 해보려고 이 공연장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 2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각계같이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또 연예인들 서울, 부산, 전주, 광주 할 것 없이 여기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열린 음악회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첫째, 셋째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저는 사단법인 법인단체예요. 저 이사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태어난 또 가수잖아요. 맞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저는 봉사와 재능 기부를 또 많이 하면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또 좋아라고 하신 분은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또 초청 가수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또 받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을 또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정에서 오시는 것처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연예예술인연합회에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말을 가르마하고 이따가 노래로 선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 먹고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전국에서 오신 가수님들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채연과 함께 사단법인 대한연예예술연합회와 함께 또 주님 모든 가수님들과 함께 목포 시민과 함께 박수. 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게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100세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어때요? 즐길 거죠? 그러면 자 다음에 네. 아주 우리 네. 벨리 댄스가 지금 기다리고 그래요? 있으니까 네, 네. 우리 제일 먼저 그럴까요? 우리 민선 측에서 김휴환 우리 목포시의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해주세요. 멋있게 들었어요. 멋있게 하라고. 네. 그럼 멋있게. 그럼 빵빠를. 자 빵빠이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또 시의회 의장님은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멋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정말 우리 오늘 축사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의 의회 의장님 김휴환 의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수분들 전부 다 나오세요. 빵빠레가 끝나야 인사를 드려야 맞죠. 자, 출연진들 다 나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제가 이쪽 동네에서 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은 왜 저기 다른 동네로 가버렸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고 선거구라는 것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제 목포시 의장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최효성 이사장님을 보니까 돈을 많이 버셔. 버셔가지고 여기다 다 쓰셔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게 41회째인가요? 어떤 행사를 41회째 계속 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즐겁게 해드린 거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제가 돈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 주채연 우리 누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최효성 우리 형님 노래 잘한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노래해보면 조금 비교될 것 같으니까 저는 안 하랍니다. 아무튼 저는 의회에서 우리 저 시청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계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최효성 이사장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 열심히 저는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와 계시는 정경선 우리 전남도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금희 먹고 시의원님 앞으로 예,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조금만 앞으로 좀 예. 예, 자리 좀 뒤로 좀 예. 왜 제가 이 두 분을 나오시라고 하냐면 사실은 제가 목포시 의장입니다만 전라남도의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세요. 복지위원장님이라고 이런 행사하시고 그러시면 도와주는 이런 끝발 있는 자리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라도 시켜야 우리 목포시에서 뭐라고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긴 인사말은 우리 정경선 전라남도 보건복지위원장님에게 넘기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도의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선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의환 의장께서 이 동네에서 활동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는 제가 하당동을 지난 2006년도에 하당동 주민들이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줘가지고 하당동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줘서 이번에 도의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보건복지위원장 자리까지 또 차고 들어갔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휘환 의장님이 항상 볼 때마다 공갈 협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예산을 좀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주문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효성 회장님께서 매주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봉사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좀 많이 찾아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금 의원님이 쑥스러워서 막 가려는 건데 오늘 잡아갖고 왔어요. 여기서 인사를 좀 해야 된다고 우리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우리 이금희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마이크를 또 이쪽으로 살짝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금희 의원님께서 또 한마디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음악회가 계속 41회 동안이나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걸 이제 예전에도 알았지만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먹고 시의회 불철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면은 복지 또 민생을 이렇게 좋은 면을 하실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목포 열리는 목회가 성공이 되게끔 애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북도 마술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기 또 부산의 그 단장님
큰영 단장님 또 여기도 계시고 또 여기도 또 우리도 부산에서 이지 가수님이라고 네. 자 이쪽에 또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은 우리 또 부산에서 오셨어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 그쪽에도 자, 네, 강주에서도 오시고 목포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 예. 자 아무튼 의장님 올라올 때는 마음대로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 내 발 듣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막바로도 도망가려고 만들겠죠.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벨리댄스하고 노래 한 곡 한 대를 좀 지켜보고 두 곡만 지켜보고 하세요.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자리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